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입니다.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시고,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을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시술인지 실제 이제 영상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 시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기에 좋은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방사선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의 그 영상을 시술 장면을 찍은 겁니다. 자, 이렇게 꼬리뼈로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하고 관이 쭉 들어가서 자, 이렇게 까맣게 지나가는 게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들어가면 여기가 엄청 많이 좁아져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또는 척추 전방 전이증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여기에 많이 좁아져 있는데, 자, 이쪽 부위를 이렇게 관만 넣어서 약만 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까만 거 보이죠? 이 풍선을 이용해가지고 벌려가지고 길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뚫어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완전히 이제 막혀있고 좁아져 있는 부위를 이렇게 풍선으로 후 불어가지고 카테터 앞에 있는 풍선이 쭉 벌어지면서 막혀있는 부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할때한 부위만 한게 아니라 풍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까만 게 이게 풍선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부풀어 오르죠. 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이게 풍선입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다 길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위만 한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할 때는 구석구석 이렇게 다 깨끗하게 다 넓혀주고 이렇게 치료를 잘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좁아져 있던 길이 넓어지게 되니까 일반 신경 성형술보다 이 풍선을 이용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풍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주면 더 신경 주변에 눌러붙어 있는 게잘 해결이 되고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풍선을 이용해서 벌릴 때 부턱대고 막 벌리면 안 좋은 이유가요. 여기는 찌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같이 눌러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풍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 부위를 넓혀주는데, 자, 이게 혹시라도 끼어있는 신경을 넓히면서 신경이 약간 찢어지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 예전에는 없던 뭐 통증이 생기거나 마비 증상이 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넓힐 때 무턱대고 다 넓히는 게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그 볼륨이나 신경의 유착 정도를 생각하면서 이쪽을 넓혀주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은, 아니, 그냥 신경이 눌러붙어 있기만 해도 그 통증 때문에 아파 죽는데, 여기가 이제 풍선까지 벌리게 되면, 사실 이걸 맨정신 하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다가 그 시술할 때의 통증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선 확장술이 너무 심하게 협착이 되어 있거나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시술하고 나서 더 아플 수가 있는 거죠. 할 때도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이 시술할 때 통증은 좋은 방법이 수면 마취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할 때는 풍선 신경 성형술을 할 때도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풍선을 벌리게 되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술을 제대로 뚫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해서 하는 게첫 번째 좋은 대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풍선보다 더 좋은 방법이, 저는 해보니까 내시경 신경 성형술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내시경도 똑같이 아픈 부위에 들어와서 약을 뿌려주고 막혀있는 부위를 뚫어뻥으로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신에 이거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병변 부위나 이 빨간 게 염증입니다. 염증 부위를 확인을 하고 이쪽 부위에 들어와서 노란 게 찌꺼기거든요. 이런 찌꺼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뚫어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으로 보면 이게 신경인지 찌꺼기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잘 회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고, 이 풍선 신경 확장술을 할때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수면 마취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 풍선 신경 성형술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시경 신경 성형술을 하면 병변을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 이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시술하는데 또 참고가 될것 같고,
혹시 풍선 신경 성형술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저희 병원 한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대표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